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뭐 조선이라든지 하반기와 내년까지도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좋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조선 섹터도 그렇고 건설 섹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가 특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다시 하락한 업종 위주로 보신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하반기에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보신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주를 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가 10년 가까이 거의 뭐 조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업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종목도 좀 보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시 유럽에서의 에너지 대란으로 LNG 선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여기에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히 지금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 저가 수주를 한 그런 물량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후판 가격 상승도 있어서 아직은 뭐 실적이 개선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지금 내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점은 지금 턴어라운드가 보통 2,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특징인데 지금 수주 증가 이후 신조선가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데 실적 증가 구간에서 주가는 가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주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은 재작년 대비해서 112%의 수주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누적으로 한 7.2% 같은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신조선 가격 지수도 지금 20개월 연속 상승 중인데요. 지금 연초 대비 한 3.4% 증가한 161.57포인트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핵심 선량인 LNG선 가격 같은 경우에도 7월 말 기준 척당 2억 3,600만 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이것은 1년 전 가격인 1억 9천만 달러 대비 약 25%가 상승했는데 뭐 환율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원화 기준 상승률은 30%를 훌쩍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출 기여에 크게 지금 기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수주 증가하고 수주도 증가하고 신조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도 지금 적자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후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그런 충당금 설정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신조선가 가격 그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주가 아직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좀 예상보다 빠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철강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후판 가격 하락이 진행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판 가격은 사실 정확하게 지금 공개되는 것은 없는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후판 가격 동향을 좀 참고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4월 톤당 140만 원에서 지금 최근 102만 원으로 27% 하락해서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익 기순세가 조금 늦게 나오지만 향후에 좀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고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좀 함께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아직 좀 실적은 그렇게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후파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또 러시아에서 매출 지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실적은 적자지만 수주는 양호하게 진행 중인데요. 올해까지 그 수주 목표액의 한 71.6%를 달성했고 여기에 LNG 선박도 24척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보면 현재 매출 기준으로는 25조 3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선박 기준으로는 137척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LNG선 75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리스크 요인도 좀 있긴 한데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대금 지급이 불확실할 러시아 쪽에서의 그럼 수주가 좀 많다라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설계 단계 선박이 70% 이상이고 그리고 이러한 재료가 3월부터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 리스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798억 원, 기관이 58억 원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해서 양호한 수급 상황 기록 중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도 PBR 한 배 수준, 그러니까 1배 초반에서 형성돼 있어서 독후를 보유한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낮은 밸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 주가는 지금 1년 정도로 늘려서 보면 저점 5,000원, 고점 7,000원으로 약간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 호전 재료로서 고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큰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좀 불안한 관계로 일부 매수 후에 다시 또 매수하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격 전략은 한 7,000원 정도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5,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요.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종목을 먼저 보고 시장에 진입을 하지 말고 시장을 먼저 보고 종목에 진입하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증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인데 삼성중공업 그럼에도 볼만하고 7,000원대까지 보자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